Drop it. 미리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포를 잘 안 하는데 이분이 워낙 또 신인이기도 하고 역대 아바타 소개팅 출연자 중에 방송한 경력이 가장 짧은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요즘 인기는 아프리카 BJ 뭐 유튜버를 다 통틀어서도 탑을 달리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랄랄님을 여러분들께 인사시켜드리고 아바타 소개팅 전에 약간의 또 인터뷰 시간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님을 소개합니다. 랄라! 좋아! 느낌 있어! 엉덩이 좋아! 랄랄입니다! 뱀! 안녕하세요! 와! 아니, 근데 랄랄님 저 오늘 실물로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 아이, 반갑습니다. 예, 또. 그렇지. 야, 뭐 이쁜데? 존예인데? 얘들아 얼굴은 정상이야. 아니 죄송한데 오늘 뭐 샵에 갔다 오셨나요?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메이크업 받았어요 오늘. 포천 받았어요. 머리랑 메이크업 처음으로 메이크업 해봤어요. 아니 실제로 지금 신입 BJ신데 벌써 협찬이 들어와요? 아우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오. 네. 아니 그러면 오늘 또 이분 의상 좀 자랑 좀 해야 되니까 스탠드업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아우 랄랄레. 아니 근데 비율이 키가 몇이에요? 68이요. 오, 제 182인데 68이에요. 와 비율이 진짜 좋으시네. 좋습니다. 우선 자리하시고 랄랄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초반에 예전에 랄랄님 탐방을 갔다가 네.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아 이분은 아프리카 감성이 아닌 것 같은데 막 걱정도 맞아. 하고 그랬었는데 한 달이 안 돼서 벌써 구독자가 이제 곧 16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요즘에 하루하루 막? 네. 아 얼떨떨해요 솔직히. 너무 얼떨떨하고 갑자기 네. 이렇게 된 거니까 네네네. 안 믿기기도 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또 많이 올려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영상들을 페이스북에 노출이 자꾸 되다 보니까 네. 랄랄이 미래다 감사드리고요. 한지민 닮았다 얘기하시는 분들 있네요. 아레오에 고마워요. 아, 죄송한데 한지민 플러스 아이유라고. 정신입니다. 예 말해 뭐였죠? 정신이 아니에요 다들. 예. 이해해주세요. 저는 실물로 보니까 어떠세요? 예. 아 똑같아요. 아 그래요? 사진보다 훨씬 훤칠하시고 네네네. 덩치도 좋으시고 조금 더 남자답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요? 사진보다? 아바타 소개팅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들면 안 되는데. 마음에 들면 한 적은 없어요. 정신차리시고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예. 아 랄라님 군체 개인 방송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에 진짜 떡상에서 유튜브도 유튜브지만 아프리카 TV도 좀 많이 보거든요.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유튜브 구독자가 올라가는 게 좀 더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아프리카 실시간 시청자 숫자가 올라가는 게 기분이 좋아요? 아 지금 아프리카 하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하면 좋죠. 질문이라고 하냐? 아 그리고 지금 유튜브랑 아프리카 동시 라이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 네. 플랫폼으로만 생방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아프리카에서 뭔가 제안을 한다면 단독 중계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네네. 게스트 BJ 신청했습니다. 아프리카가 미래다. 아프리카 운영자 최고다. 최고예요. 하수기릿. 아 좋아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랄랄님 하면 엄청난 리액션을 또 많이 사랑하시는데 네. 가장 좀 사랑받고 있는 대표적인 리액션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랄랄송이요. 랄랄송? 네. 요거 한번 틀어드리면 한번 약간 리액션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2분할 될 수 있을까요? 2분할은 저희가 조금 어려운데 아, 그 확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약간 시스템이 있어서 혹시 요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걸 이렇게 들고 와라. 이런 일이 펼쳐지네. 여기까지. 아니 잠깐만요 랄랄님 아니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게 사실 이 리액션을 좀 봤는데 지금 좀 예뻤다? 아래 좀 이질감 느껴졌어. 어떤 건지 알죠? 나 당신 이질감 느꼈는데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러세요? 아까는 저한테 콘텐츠 많이 불러달라면서요. 아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좋습니다. 요즘에 뭐 세아님하고도 콘텐츠 좀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합방이나 콘텐츠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하고 싶어요. 네. 재밌는 BJ분들이나 뭐 시청자랑도 합방도 하고 싶고 뭐 전 세계 도라이를 찾아라. 전세도 찾고 싶고 도라이 콘테스트 랄랄편 이런 네, 거. 네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아니면 또 노래를 또 잘하셔서 뮤지컬 배우 출신이니까 저희 그 아뮤서라고 아프리카 뮤지션을 찾는 공식 방송에서 떨어졌어요. 네, 인바님이 탐방 오셨는데 예선에서 떨어졌어. 아니 랄랄이를 떨어뜨렸다고? 야 이거 말도 안 되지. 얘가 지금 완전 떡상 중인데 무슨 일이야 이거. 아하. 네, 창현님 노래 대회에서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나가냐고 하는데 안 나간 게 아니라 나갔는데 떨어졌어. 와 창현이 형 지금 형 놓쳤어요. 어떡해. 알겠습니다. 아, 절대 안 나간 게 아니에요. 네네. 나가긴 했으나 네, 떨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저희 아바타 소개팅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랄랄님의 소개팅 남을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뒤로 돌아주시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이분한테는 정말 단아하고 조신한 역행을 섭외했다라고 구라를 쳐놨고요. 지금 이분은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자, 랄랄님 뒤로 돌아주세요. 제가 이분을 섭외한 이유는 유일하게 랄랄님을 좀 받아줄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이분의 성격을 아는데 정말 커플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좀 섭외를 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만남이 될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이제 소개팅 장소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랄랄님. 랄랄리 팬들은 굉장히 오늘 소개팅의 랄랄님을 기대하고 궁금해하실 텐데 팬들에게 또 한마디 하시자면요. 예. 얘들아, 나 잘해볼게. 랄랄이 미래가. 자, 이제 랄랄님 현장으로 출발을 하실 거고요. 오늘의 소개팅이 랄랄님의 어떤 떡상에 좀 일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랄랄님 아바타 소개팅 현장으로 출발할게요. 자, 우선 소개팅남은요, 올해 34살이고요. 청담동 백샵이라는 곳을 운영하는 실제 제 친구입니다. 요즘에 운동에 빠져 있어서 몸이 실제로 키가 188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현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오! 확실히 키가 달라요. 안녕하세요. 키가 너무 크네요. 키가 되게 크시네요. 너무 떨리네. 네. 키가 큽니다. 키 몇이세요? 키? 저 90이에요. 90이요? 네. 저는 168이에요. 키가. 168이요? 네. 되게 좋네요. 네. 직업이에요. 그러세요? 헤어 디자이너예요. 제 샵이에요. 진짜요? 저 메이크업 오늘 처음 받았어요. 태어나서. 네.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날이에요, 오늘. 근데 진짜 예쁘시다. 어머 뭐야? 영혼이 없네요? 영혼이 없네요? 아, 근데 진짜 예쁘신데? 저는 이유라예요. 이유라씨예요? 네. 저 백승탁이에요. 백승탁. 이유라. 아, 저 요즘 사람 이름 잘 모르겠어가지고. 랄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BJ 이름 랄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가 봤어요. 아, 어디서? 유튜브에서 그냥 제가 BJ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네. 돌려보다가 원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구독을 안 하거든요. 아, 네. 근데 너무 그 저 세상 텐션 너무 놀래가지고 했어요. 아, 구독하셨어요? 네, 좀 너무 구독자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9이요. 랄랄아, 첫인상 네. 마음에 들면 얼음물 하나 시켜. 네, 일단 얼음물 좀 주세요. 나이가 어떻게? 저 푼이랑 친구예요. 34살. 아, 저 보니까 어떠세요? 아, 근데 너무 실물이 예뻐요, 진짜. 오, 깜짝 놀랐어. 얼굴은 멀쩡해요. 짜나실래요? 아, 네. 짠. 잘한다. 근데 되게 신기하다. 뭔가요? 얼굴이 더 작네요. 저 얼굴 되게 작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막 얼굴 크다고 막 그러는데 얼굴 작아요. 놀랐어, 진짜. 네. 비교해볼래 하면서 얼굴 갖다 대봐. 아, 얼굴 저랑 비교해보실래요? 아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얼굴이 어떤지. 아니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아니, 뭐 어떤지. 제가 작다고 하시니까. 전 다 커가지고. 다 크다고요? 네. 좋네. 진짜 그냥. 진짜 큰 게 있어요. 어딨어요? 진짜 큰 게? 제 꿈. 미친놈. 꿈 되게 크시는구나. 주인님 꿈. 또라이트. 제가 원래 잘 긴장을 안 해요.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데 그냥 덥다. 또라이트. 얼굴 너무 더운 것 같아 진짜. 할 수 있어. 뭐야? 뭐래요? 랄랄아 하나만 더 벗어달라고. 보기 좋다고. 자, 뭐든 해봅시다 그냥. 시작해봅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벗어주세요. 보기 좋은데 왜? 아니, 아닙니다. 네. 할아버지 내복 훔쳐 입은 거냐고. 네. 죄송한데 네. 할아버지 내복 훔쳐 입은 건가요? 제 할아버지. 죄송해요. 네. 할아버지 드림 죄송합니다. 네, 할아버지. 죄송해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뭐야,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안 계신 줄 알고. 미안해요. 지금 사실 좀 다른 사람 같아요. 오. 저도 일할 때랑 평소 모습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모습이잖아요, 카메라에 있는 모습이. 그쵸? 네, 그래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 다리 왜 가렸죠? 깨르르. 근데 저 예쁘시다, 실물 진짜.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피하신 거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네. 얘 둘이 뭐야? 더. 어서 드세요. 아니요.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하잖아요. 빨리 안 먹으면 근손실오는데. 운동하세요? 요즘에 시작했어요. 제가 체크해봐도 될까요? 하면서 날보선으로 만져봐. 그러면 한 번만 체크해봐도 될까요? 군이가 시켜요? 아니요. 만져보고 싶어서. 괜찮아. 한 번만 줘. 괜찮아. 좋네. 좋나봐. 반대 제도 만져. 키가 엄청 많으시던데? 네, 맞아요. 네?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리액션 보여줘봐. 네, 제 거 뭐 방송 보신 적 있어요? 랄랄송 모르세요? 그 도입부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랄랄라 같이 해보자 그래. 같이 해봐요. 얼굴이... 같이 해봐요. 랄랄라 이걸 엄청 빨리 주셔야 돼요. 1분에 한 7천번 해주셔야 돼요. 시작!
귀에 혹시 뭐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치료 받으신 것 같아서. 아니요. 잠깐 일어나보라고 해봐. 허리띠에 있는지 확인해봐. 혹시 일어나 보시겠어요? 아니요. 허리띠 뭐지? 좀 없어, 도청장치 없어. 같은 거 있는 거 같아요. 허리띠 없으면 제거 드릴게 하면 네거 빼줘 막 굳지. 허리띠 없으시면 제거 굳지 못하던데? 저 굳지인데. 아 굳지예요? 내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 제일 비싼 거거든요. 이거 굳지. 더 이제 좋은 거 가지실 거예요. 아 네. 혈액형 뭐예요? 혈액형? A형이요. 오. 어 왜요? 저 A형 좋아해요. 무슨 형이신데요? A형이요. 저 A형 싫어하는데요? 아니 너무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네? 시청자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로 네? 깜짝 놀랐어. 저 누구 닮았어요? 연예인. 연예인은 없는 것 같은데. 오. 없다고요? 아. 왜? 그거 뭐지 그거. 그거요? 사람이 아닌가 보네. 안젤리나 졸리. 아 안젤리나 졸리. 이거 보실래요? 붕어. 귀여워요. 이게 화면 아니고 그러니까 귀엽다. 볼꼬집 한번 해달라고 해봐. 더 귀여워요? 저 볼꼬집 어주세요. 장난. 너도 안 돼 때려. 남녀 평등. 일로 와보세요. 남녀 평등이잖아요. 한 대 더 때리세요. 예. 좋다고요? 허리띠에 뭐 있는 거 같아. 미친. 왜 이래? 아 너무 긴장해서. 뭐야? 토라. 제가 좀 어색한 아무 말이 안 나거든요. 진짜 아무 말이나 하시는 거 같아요. 왜 이래요? 뭐 있으신 거 아니죠? 없어요. 진정해야겠다. 너무 진정. 생일 최고로 좀 당황한 거 같아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여자랑 어떤 데이트 좋아하는지 물어봐. 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됐어? 좋아. 대답 먼저. 아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됐나? 어제? 여기 나오기 위해 헤어졌어요. 날 만나기 위해? 네. 이 새끼들. Oh my goodness, what the fuck? Fuck? Yes, like fuck. 아 죄송해요 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이럴라고 날 불렀나 봐. 지는 거 싫어한다고요? 구찌 찍찌찍 앞 사람 지는 거 싫어한다고요? 지는 거 싫어한다고요? 나에게 지게 만들어주겠어. 야야 아 똥내려 하면서 미친 척하고 화장실 가. 저거 사진 좀 갖다 올게요. 아 그래요. 아 너무 힘들어. 아 방향이 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인터뷰해 실장님이 인터뷰하라고. 지금 랄라님 한 20분 정도. 20분밖에 안 됐나요? 와우 하루 길게 살 수 있겠다. 한 20분, 25분 정도 얘기하셨는데 어떠세요? 아, 너무 괜찮아. 근데 어? 본인 성격이랑 잘 맞으세요? 오, 제가 원래 좀 시끄러운 사람을 좀 싫어해요 원래. 오, 뭐야? 저도 좀 말 많은 편이라서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니까. 그리고 얼굴이 되게 예쁜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물이 진짜 이뻐. 그러면 첫인상이랑 성격 다 포함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딱 준다. 아 제가 좀 사람 점수 매기는 걸 좀 좋아하시는 그거 안 해도 안 돼요? 왜냐면은 네 하셔야 돼요. 저는 100점 줄 거예요 아마. 왜냐면 100점 네 100점. 왜냐면은 사람마다 다 고유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찾아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쪽 그 성격에서 100점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반대로 랄랄님은 승탁쌤을 몇 점 정도로 생각할까요? 100점 만점 75 정도? 75? 네. 랄랄아 올 때 휴지 엉덩이에 좀 껴서 올 수 있냐? 아 오늘 저세상 소개팅이야. 아주 좋아. 어, 귀 엄청 빨개졌어. 네, 아 지금 한번 싸운 것 같네요. 아, 20분밖에 안 지났대요. 그거 떼지 말고 밥 먹으러 가. 그럼 언제 식사하나요? 네, 근데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남자 원래 이상형 있잖아요. 네. 약간 좀 까불긴 했지만 저 같은 스타일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에서? 전 재밌고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아. 80점? 오! 갈까요? 어, 키가 진짜 크시네요. 네. 아 그럼 여기서 헤어랑 메이크업도 다 하는 거예요? 네, 아.